찾아주는 이야기 세상. 하늘이 맺어준 호황우와 수로왕. 수평선 너머로 붉은 돛과 붉은 깃발을 단 배 한 척이 가라꽃 별포 나루를 향해 다가왔어요. 배 안에는 화려한 비단과 비단옷, 금과 은, 빛나는 구슬로 장식된 장신구들이 가득 실렸어요. 기나긴 향의 길을 보호해줄 화사석답도 실려 있었지요. 인도 아유타국의 황후공주는 점점 가까워지는 가락국을 바라보며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저곳이 가락국이구나. 신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여기까지 왔어. 한편 그 시각 가락국의 수로왕은 신하들을 불러 명을 내렸어요. 여봐라, 지금 당장 별포나루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아유타국에서 온 여인이 있을 텐데 바로 이 나라 왕비가 될 뿐이다. 수로왕은 목련으로 만든 키와 개수나무로 만든 노가 있는 아름다운 배를 보내 황후공주를 모셔오게 했어요. 공주님, 수로왕께서 공주님을 모셔오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그 말을 들은 황후공주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말했어요. 네, 너희들이 누구지 어찌 알고 경솔하게 따라가겠느냐. 수로왕이 직접 와서 나를 데려가게 하라. 나직하나 단호한 공주의 말에 가락국 신하들은 황망히 뒷걸음질로 물러났어요. 신하들에게 그 말을 전해들은 수로왕은 빙긋이 미소를 지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지금 당장 대궐밖에 장막궁전을 쳐라. 궐밖에서 직접 공주를 맞이하겠다. 수로왕은 대궐밖에 있는 산 언저리에 화려하고 웅장한 장막을 치고 황후공주를 기다렸어요. 수로왕이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걸 밖에서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은 황후공주는 가락국의 신들께 패백을 올릴 준비를 했어요. 가락국의 신들께 고합니다.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은 가락국의 김수로왕과 혼인을 하고자 합니다. 신의 뜻을 받들어 가락국의 왕후가 되고자 하니 굽어살펴 주옵소서. 충문을 외고 나서 황후공주는 입고 있던 비단바지를 벗어 하늘 높이 던졌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비단바지를 별포나루 언덕을 넘어 푸른 바다로 훨훨 날렸어요. 수로왕과 황후공주는 장막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두 달이나 걸렸다고 들었소. 무사히 도착해서 정말 다행이오. 나는 신의 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내 배필이 몽보세서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소. 총명하고 현숙한 당신이 내게 직접 오다니 고마울 뿐이오. 저 또한 그러하옵니다. 제 아버님의 꿈에 상제가 나와 가락국의 수로왕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니 공주를 그의 짝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배를 탔지요. 파도신의 노여움으로 배가 가라앉을 뻔했으나 아버님이 파사석탑을 배에 실어주셔서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됐답니다. 파사석탑? 배 안에 있던 붉은색을 띈 석탑 말이오? 공주를 지킨 영험한 탑이니 성문 앞에 두어 만 백성이 보도록 하겠소. 수로왕이 황후공주와 혼인한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가락국에 퍼졌어요. 수로왕처럼 훌륭한 분이 지혜롭고 현명한 왕후를 맞이하니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게 되었소. 그렇다 마다요. 하늘과 땅, 해와 달, 양과 음이 다 있으니 천지가 조화를 이루었네요. 수로왕과 황후공주가 혼인하는 날은 바람도 향기롭고 햇살도 부드러웠어요. 천지 만물이 신의 명을 받들어 혼인하는 두 사람을 축원했지요.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수로왕과 호황후는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 했답니다.